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진우입니다. 오늘은 윙바디 하나 소개드리면 3.5톤 윙바디고요. 광폭 윙바디니까 파레티가 총 2 곱하기 4로 8장 적재되는 광폭 윙바디라 보시면 되겠고, 한국차는 아니고 일본의 이스지 F입니다. 그래서 유로 6에 올류마이티보다 20만 원 높은 190마력을 보시면 되겠고요. 미션은 오토미션. 오토미션 편리하게 되어 있고, 아마 이스지가 모토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만들자 해서 오토미션으로 나옵니다. 이 차는 원래 탑차였다가요, 전주에서 원래 탑차를 갖고 왔는데 탑보다는 윙바디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광폭 윙바디 8장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폭 윙바디가 아니면은 1열로 4개, 총 4개밖에 적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폭 윙바디는 총 2배 차이 나는 8개가 적재가 하는 사이즈라 보시면 되겠고요. 윙은 뭐 새로 제작했기 때문에 흔들어 볼 것도 없고, 뭐뭐를 넣냐면은 좌우측에 이렇게 이틀에 엑스텐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깔깔이 같은 거 딱 적자 줄을 흔들어 넣었고, 보조개 폐장 측에서 흔자 윙을, 아무래도 윙바디 뒤쪽보다는 좌우측에서 파레티를 넣기 때문에 혼자서 편리하게 윙 날개를, 아니 적재함 날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장치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볼 건 없고, 그리고 이스즈의 엔진 미션, 크게 엔진 미션은 보증이, 신차 보증이 3년이거든요 근데 이건 21년식이기 때문에 3년 후인 24년까지도 보증이 되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 광폭 윙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주행 거리는 2만 킬로. 원래는 매입 당시에는 19,000 얼마 정도였는데, 여기서 특장이랑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 거리 늘어나서 2만 킬로입니다. 실내는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상태 아까 보였어요. 이거는 그리고 실주행 거리가 2만 233 킬로고요. 지금 중립에 넣고 사이드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윙바디 재원을 말씀드리면 폭은 2300이고요 높이 2200, 장 길이는 4850입니다 그래서 파레트 1100짜리로 여기까지 8개 싣고 뒤에는 한 4cm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류마이티보다는 폭이 좀 더 넓어요. 광폭이 2300까지 나는 거의 와이드 폭이라 보시면 됩니다. 와이드 6.6 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광폭 윙바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그냥 이스즈 탑차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